자, 듣고 싶은 노래 010-3890-0012 010-3890-0012 문자로 주시든지 유튜브 굿모닝 존모닝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신 김에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엽서 있습니다. 엽서 써서 엽서 함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노래는 장르에 상관없습니다. 장르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로 생방송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남부시장 내에 지금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야시장에 계신 분들은 뭐 거기서 야시장에서 맛있는 거 사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이것은 하늘정원이라는 곳이고요. 자, 좀 전에 이제 10년지기 분들 제가 사연도 전해드렸는데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10년지기 친구들이랑 전주 여행 왔어요. 중학교 친구들인데 졸업식 때 함께 부르던 듣던 노래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하면서 015B의 이진안녕 신청하셨는데 이제 10년 됐으니까 헤어지자는 얘기죠. 이진안녕. 여기 들어와 봐요. 네. 들어오세요. 둘이 같이 졌어요? 야. 자, 마이크 드시고. 어디서 왔어요? 저는 전주 사람이고 전주. 친구들이 전주에 놀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와서 뭐 했습니까? 저의 술 먹으셨어요. 어제 퇴근하고 서울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어제 거의 자정 다 돼서 도착해서 그때부터 술 먹었어요. 여기 야시장에서도 뭐 먹었어요? 네, 뭐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네. 네? 그죠? 내가 뭐 좀 줄까 했는데 먹을 수 있어. 마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마실 게? 아, 술? 아, 네. 잘 됐네. 네, 마실 거 여기 준비됐잖아. 식혜. 네, 감사합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아까 어떤 분들이 주고 갔는데 하나는 먹었고. 네? 그 전주의 뭐 어떤 매력이랄까? 전주의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일단 전통시장 자체를 청년분들이 되게 약간 현대식으로 개조한 게 되게 감명 깊고 올 때마다 약간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냥 오래된 것과 현대가 함께하는 곳.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친구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아, 전주에?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뭐 친구에게 한마디? 각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일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자주 만날 건 알지만 그래도 자주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 잘 할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너.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나도. 잘 먹고 잘 살자. 좀 전에 신청한 곡이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네. 네. 목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금요일 토요일은 7시부터 9시까지 함께 하는데 다음 주는 이 야시장이 휴장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못할 것 같고 다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목금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금토일 하는데 좀 전에 우리 한옥마을에서 만난 친구분들도 여기 어서 오세요. 네, 여기 가보라고 오늘 야시장 하면 가면 좋다고 그랬더니 오셨군요. 그러면 또 선물을 드려야지 기다리시고. 자, 일단 퀸의 노래와 케이스의 노래 두 곡 남겨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준모닝 조준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